사람하고 네. 남자친구제 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결혼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원래는 나는 착하다. 네. 착한데 꼬집음치고 성질이 조금 급한 편이다. 남자친구가 네. 보기에는 조금 선하게 보이지? 네. 착하긴 착하다. 근데 성질이 보기보다는 조금 급한 편이다. 네. 그런데다가 이 사람하고 이모니가 양띠제? 네. 양띠에다 8월 21일이신 것 같으면 네. 올해는 이동수도 있어. 네. 이동도 들어왔지만 네. 이 사람하고 결혼이 안 된대.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모니 힘들대. 네. 왠지 알아? 충살의 끼가 있거든. 살이 꼈다. 이모니 너희 집에는 이모니가 어차피 이왕 결혼한 늦게 할 것 같으면 네. 살이 끼면 안 되지. 네. 알지? 네. 살이 꼈다. 살이 끼면 힘이 들어. 그리고 양띠라도 이모니가 8월 21일 생이고 네. 이모니는 맨날 움직거려야 돼. 네. 벌어먹고 살아야 돼. 네. 왜? 내가 사주가 뭐 때문에 시를 놓을 일이 별로 없다. 직장도 지금 이동이 들어오든지 네. 뭐 이모니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네. 뭘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지? 네. 뭐 이렇게 차려보진 아직까지 안 했다 싶었다. 미용업 그렇게 장사로 지금 하시는데 네. 지금 직장을 다닌다 이 말 아이가 미용업 장사를 네. 그러면 장사를 지금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이제 여기서 하든지 네, 네. 지금 그렇잖아. 그런데 네. 직업은 내가 잘 택했어. 손 갖고 손은 놓을 새 없잖아. 아니야? 맞아요. 놓을 새가 없잖아. 네. 이모님 어깨가 아파도 해야 돼. 아 네. 예 어쨌든 지겨워. 네. 안 하고 싶지. 그렇지만 네.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손기술로 먹고 사는 거야. 네. 그리고 이모니는 내가 안 벌어먹으면 안 돼. 벌어먹어야 돼.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전 이동이 들어왔다는 거는 네. 장사 자리를 이동을 해도 네. 별 탈이 없다.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동을 하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 네. 해볼까 말아볼까. 네. 그리고 동쪽을 했더는 쪽으로. 네. 그리고 이모는 이제 우리가 여기 바다잖아. 네. 물을 조금 끼고 가는 게 더 좋고. 지금은 근데 이모 네가 여기 가면 이제 답답하고 아프나? 네. 언제부터? 그리고 추위도 좀 많이 타네. 조금 됐어요. 좀 됐지? 네. 왜 이리 아프노? 모르겠어요. 뭐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물 잠시 안 나나? 눈물은 원래 눈물이 좀 많지. 눈물 담으신 나고 이랬다. 근데 내가 보실 때는 아버지를 네. 전도를 해가 좀 보내라이. 네. 보내라. 아버지가 많이 앞을 문다. 많이 문다. 알았지? 네. 그리고 추위도 한 번씩 들어오고 네. 추위고 그리고 고생 많이 했네. 마음고생, 손고생. 네. 근데 올해는 금전을 조금 보는 행복이다.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도 그렇고 그냥 가끔 말소리가 최승아이가 들리죠? 네, 근데 되게 예쁜 여자 음성이거든요. 그건 할머니 아이가 이제 우리 시준 할머니 있잖아. 그리고 꿈에서 꿈을 너무 그러니까 꿈에서 한 번씩 그 무당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데 신기하게 엄마 어떤 가방을 딱 해서 이거 안 좋은 것부터 다 버려라 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이모 네가 눈에 지금 시리가 왔거든. 네. 솔직하게 네. 내가 왜 이런 이렇게 지금 용궁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네. 이모 니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네. 맞지? 네. 근데 이모 니가 내가 만약에 이모 니한테 이런 줄이 세고 이런 줄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모 니 이해 못한다. 네. 그렇지만 눈에서는 진리가 들어오거든. 네. 그게 칠성이다. 그리고 이모 누구는 네. 지금 요 남씨 가정에 비는 할머니가 있단 말이야. 네. 외가 쪽에. 네. 너희는 외가부리단 말이다. 친가부리가 아니고. 외가부리. 외가 쪽에 줄이 세다. 내가 그러자. 아, 네. 외가 줄이 세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빨리 가신 거다. 그러니까 외가 줄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눈에 이모 니 귀에 지금 들릴 수밖에 없지.
그리고 한 번씩 내가 사람을 보면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 네. 눈으로. 네. 이모니는 눈으로 보이거든. 눈에 지금 실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거를 이모니가 감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아프다는 거다. 네. 알았지? 네. 이모니 눈에 실리가 있잖아. 내가 왜 이모니 보고 자꾸 이걸 실성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학교가 그리 이야기하지. 너무 많이 문다 지금. 도대체 눈물 나 죽겠다 지금. 그렇다고 내가 말하면 이모니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사람들 답답해. 네. 그치? 네. 근데 그게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게 꿈 안 꾼다 그러면. 싹 떠들어 들라고 보낼 거야. 그러면 하는 일도 잘 안 된다. 안 좋은 상황을 잘 알려주는 그렇지.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할머니잖아. 지금 할머니잖아. 할머니가 젊은 할머니가 계셔. 근데 이제 그게 그때 일러주잖아. 그리고 내가 꿈이 시작하면 피곤해. 네. 피곤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신의 바랍니다. 실성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재성을 이모 누구 집에는 지금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단 말이다. 네. 그래서 내가 보내라는 거라. 아버지 전도시키가. 네. 전도시키면서 싹 걷어보라 이 말이다. 네. 알겠나? 네. 그래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모 몸도 덜 아프고. 네. 어? 내가 이게 아픈 것도 덜 아프고, 마음도 좀 덜 아프고, 여기 답답한 것도 덜 해. 알겠나? 네. 그리고 이 사람 아니라도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라도 내가 잘 갈 수 있다. 네. 그게 들어온다고. 그리고 어차피 결혼 오는 들어와 있으니까. 아, 올해요? 가을에 결혼 오는 하나 들어와 있다. 근데 의상상 내가 보지 어디 누가 소개를 안 한가 하겠나 싶었다. 소개요? 소개를 하면 결혼을 하지 싶었다. 양띠하고 이 하면 안 맞대. 그건 알고 가라.